진짜 도덕적 행위는 수십억, 수백억, 수조를 공적 자금을 이용해서 회사를 살리고 자기의 재산, 오너 일가들의 재산을 빼돌려갖고 해외로 돈을 유출시키는 새끼들이 그것들이 바로 도덕적 해이죠. 저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가 기본대출 정책이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언론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재명 지사를 공격을 하나 봤어요. 아니 도대체 기본대출 정책이 무언데 이렇게 비판을 받나?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국민들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1,000만 원씩 다 대출을 해주자는 거예요. 맞습니다. 2%로 저리로 네. 필요한 분들에게 그랬더니 서민이라는 흑서에 참여자였죠. 도덕적 해이다. 이거는 뭐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본대출이라는 게 진짜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1,0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1,000만 원이 없어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대출이라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아까 우리 곽동 선생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뭐가 잘못됐냐? 없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싸야 되죠. 오히려 그놈의 신용등급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금리에 이자를 쓰게 되고 있는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돈을 싸게 산다 쓰는 거죠. 지금 한국은행의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0.5%입니다. 그 0.5%를 은행들이 빌려오는 것이죠. 그 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면 얼마든지 은행에서는 국민들에게 2%의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설사 여기서 이 기본대출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분들이 돈을 못 갚는다 그래갖고 국가가 망하지 않아요. 근데 언론은 뭐라고 떠지냐. 금융시장 시스템의 붕괴라고 얘기해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다. 저는 여기서 화나는 게 뭐냐. 도덕적 해이라는 말은 개인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천만 원을 연체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이 사람들이 있으면서 안 갚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없어서 못 갚는 사람들은 어떻게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화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연체를 하고 못 갚는 사람들은 그걸 왜 도덕적 잣대로 들이자는 거죠. 이거는 도덕적 잣대가 아니라 진짜 도덕적 해이는 수십억, 수백억, 수조를 공적 자금을 이용해서 회사를 살리고 자기의 재산, 오너 일가들의 재산을 빼돌려갖고 해외로 돈을 유출시키는 새끼들이 그것들이 바로 도덕적 해이죠. 저는 기본 대출 정책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동감합니다. 근데 지금 IMF 때 기억나십니까? 외환위기 때 기업들이 죽으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기업 살려야 된다고 공적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지금 이 기본 대출해줘도 1조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돼 있는 돈이 들어가서 공적 자금으로 자동차에서도 살려봤고 그랬는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성과보장제하고 회사를 매각하고 그래서 공적 자금 투자한 게 제대로 됐냐 소리가 숱하게 나오는데 그런 걸 모두 다 외면하고 있으면서 지금 국민들에게 시작도 안 한 정책에 도덕적 해 이거는 다 있는 게 딱 하나예요. 국민들 돈 주면 정부 돈만 받아먹는다 했던 김종인 얘기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이게 왜 열받냐면 IMF 때 기업들이 헤쳐먹은 돈이 160조예요. 1인당 돈 필요하신 분들에게 1,000만 원씩 나눠줘봐야 수백억, 수천억 들어가요. 이걸 다 날린다 해도 기업의 공적 자금 몇조, 몇십조 지원했던 것보다 국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자금 쓰고 설상 못 갚는다 그랬고 그게 왜 도덕적 해이냐고. 없어도 못 갚는 사람들이 도덕적 있어서 돈을 빼돌리고 자기 먹을 건 챙겨놓고 국민의 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경영과 기업 오너들이 여태까지 도덕적 해이를 한 거죠. 없어서 못 갚는 사람들이 왜 도덕적 책임을 묻습니까? 국가가 오히려 책임져줘야죠. 그럼요. 도덕적 해이라는 잣대를 절대 개인 국민들에게 들이대면 안 돼요. 그동안의 기득권들, 어떻게 보면 금융마피아 새끼들, 이 새끼들이 늘 기업은 천문학적인 돈을 공적 자금을 통해서 기업이 망하면 국가가 망하는 척하면서 수십조의 국민의 세금을 혈세를 낭비했던 놈들이 국민들에게 1,000만 원씩 긴급하게 대출을 기본 대출을 해주자 그러니까 그 돈 안 갚을까 봐 금융시장이 문란된다. 시장 시스템이 붕괴된다. 나쁜 놈들이죠. 그 돈 다 국민들이 냈던 돈인데.
가만 생각했더니 우리가 단순하게 너무 생각했던 거예요. 임대인들에게는 오히려 꼬박꼬박 월세를 줘야 되니까 오히려 우리가 임대료를 보전해 주자고 하잖아요. 임대인들도 돈을 받으면 안 되죠.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 재난 상황에 있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임차인들이 영업을 못한 것도 이것은 당연히 재산상의 재산권이에요. 임차인도 재산권이 있어요. 그걸 국가가 제한한 거예요. 임차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영업을 못하도록 제한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임대인도 2주간 만약에 영업을 못했다 그러면 2주간의 임대료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단순하게 임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임차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한 거거든요. 이거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임대인에게는 깎아달라는 소리를 했던 거예요. 이거는 물론 국가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범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가 있더라고요. 법률상으로 보니까. 천재지변에 의해서는 이거는 임차인도 영업권이 침해당한 거고 당연히 임대인도. 그러면 2주간 영업을 못했을 경우에는요. 한 달에 만약에 월 200의 임대료면요. 당연히 100만 받는 게 맞는 거죠. 정부가 이걸 지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왜 항상 임차인은 피해를 보고 임대인은 정부의 지원으로 소득을 보장되냐 이거죠. 맞아요. 잘못된 거죠. 왜 국민의 세금으로 임대인은 꼬박꼬박 챙겨주고 임차인은 이렇게 힘들게 월세를 내야 되는 걱정을 하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고통분담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박정희 시대 때 보게 되면 박정희 말 한마디면 모든 거 다 했습니다. 만약에 박정희 시대 같았으면 국민들이 장사 못하고 매장 못 여는 거 뻔한 상황에서 건물주가 어떻게 다 월세를 받으려고 하느냐. 영업일수 맞춰서 당신도 덜 받고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 신고하면 나중에 국가가 챙겨주겠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상식적이고 고통분담인데 건물 가지고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내는 건 똑같이 내. 이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안 되는데 그냥 호소했어요.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얘기했지만 안 되면 같이 사는 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민간의 땅을 정부가 사서 아파트 짓고 후분양하고 이런 거 하던 나라입니다. 건물주에게 똑같이 적용해도 됩니다. 저는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